9시 7분인데 하루종일 놀다가 먹은 게 없어서 닭발인데 밥에 좀 상했거든요. 시큼해요 맛이. 근데 밥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해서 이거 먹고 먹었거든요. 밥 그래서 새 닭발은 좀 새거라 안 상했는데 밥이 좀 상해서 시큼한 거 먹었어요. 밥도 좀 더럽죠 이렇게 맛없어. 아 그만 울어야지. 아, 많이 울었어. 오늘 울고 기운도 없는데 잃어버린 카드 와가지고 꺼내서 놨고요. 어차피 카드값도 내는데 힘들어. 세레전에서 공짜로 큰 오빠가 사줘서 얻은 건데 원 플러스 원이에요. 오케이 예쁘 스무디? 그 이름이 엘로우 스무디래요. 350ml에 250kcal래요.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얼음도 가져왔으니까 먹어볼게요. 큰 얼음 하나인데 시컵이 조금 더러운데 그냥 먹게요. 조금만 따라도 되겠죠. 하나 다 따라도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. 역시 이거 하나를 다 따랐는데 양이 이거밖에 없어.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인가 봐. 그래도 뭐 특허를 내고 어쩌고 써있던데. 원대 셀렉션 금성은 수상일게요. 뭔지 몰라도 전 그게 뭔지 모르거든. 어쨌든 이건 파인애플 맛인가? 옐로우 소머리면은 뭐가 들어갔을까? 복숭아도 있네? 아니구나. 제주 같은 곳에서 제조한 거구나. 세계적 수출 중견기업이래요. 일단 먹어볼게요. 2018년도에 뭐 상 받았나 보네. 이렇게 생겼는 잘 쫓겠다. 이건 엄마가 아침에 먹으라 주신 나물인데 아직도 안 먹었어. 얼음이 덜 녹아서 좀 느끼해요. 망고 맛 망고 맛좀 나고 사과 맛 나고 조금 시원한 약간 느끼한 맛 먹을 만한데 맛있는 건 모르겠어. 스무디라면 스무디 맛이 별로 안 나는데. 조금 덩어리지고 느끼하다. 근데 맛있고 달콤하고 먹을만하다. 파인애플맛, 사과맛, 망고맛 좀 나는데 망고맛이 제일 많이 난다. 베이스 예전 먹은 거 없어.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거라도 먹어야지. 집에서 카드를 갖고 왔는데 먹을 걸 갖고 왔어. 아,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가 있구나. 거기다 먹어야겠다. 밥을 2번 데우고 소스 넣고 1분 30초. 되게 쉽네 생각보다. 오시지 마이어를 칩니다. 쌍화분. 근데 이번 논란이 생겼는데 내가 리뷰를 다 해. 오시지 칩니다. 소스지 넣치지. 가격은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. 일단 먹자. 배고프다. 해파 소시지의 검은 버시엘은 이물질이 아니라 흑고추기 간식하게 드시래. 생각하자. 문자 왔더라고요. 저 원플러느라 하나 못 받은 거 받았네요. 어차피 과자가 두 개 생겼으니까 하나는 맛있건 맛있게 먹어야겠다. 아유 힘들다. 세이전 토메이도 두 개. 이거 왔다. 면세 핸드에다 14가 만져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거 챙겨먹어야 돼. 아이디 한 개. 그러면은, 아이디. 아이디 한 개고요. 그리고, 이건 좀 잘한 거. 여기에는 머리가 없구나.
감정적인 거. 왜 갈비 없니? 아구야. 저녁입니다. 초라한 저녁. 맛있겠죠? 네, 초라한 저녁도 배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감지덕지하긴 해요, 사실. 이거 먹고 모자라네. 뭐, 딴 거라도 먹어야 될 텐데. 아, 배고파. 아니, 그래도 어르신이. 아, 생일 안 끝나고. 몸도 아프고 피곤하네. 아, 힘들어. 만나게 먹을게요. 아, 오늘 승우 아빠님, 아이고, 인형 리뷰할 건데. 다시. 네, 승우 아빠님의 소세지 카레를 먹어봤잖아요. 칠리 소스? 뭐 있던데. 근데, 조리법보다 5초 더 돌렸어요. 카레랑 소세지 15초라 했는데, 20초인가? 몰라. 1번은 20초였나? 아, 기억이 안 나는데, 어쨌든 30초 정도 더 돌렸거든요. 근데 맛은 더 돌리든 안 돌리든 일단 좀 짰어요. 제 입맛엔 좀 짰고. 소스가 많고, 밥은 햇반이라 적당한데 좀 많은 느낌? 그리고 소세지 빼고 사실 먹을만한 게 많이 없었고 소세지 많이 맛이 없었어가지고 가격 대비 맛은 못한 것 같아요. 밥은 그 불닭볶음면 다 먹었고요. 몸이 아파서 좀 쉬다가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일찍 자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